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와는 오늘 또 어떤 이슈들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준비되어 있으니까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지난주에 발표됐던 PPI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자재가 부족에 직면을 하면서 생산자 물가가 치솟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 11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주판화를 튕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고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좀 평가들이 나오면서 네. 좀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에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8.3%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8.3% 상승이면 2010년도서부터 지금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지금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네. 지금 뭐 3월 이후서부터 지금 뭐 3% 이상을 지금 꾸준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그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게 소비자 물가에 이제 또 연동이 되는 그런 뭐 선행 지표적인 내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가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 거는 원자재 이제 수급이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지금 돈이 있어도 원자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상황이 이제 상당히 꼬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 또 델타 바이러스까지 하다 보니까 뭐 수송도 이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연준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뭐 공급 측면에서 보면 약간은 수급이 좀 꼬여 있기는 하지만 뭐 조만간에 또 관련된 이제 수급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관련된 이제 물가도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지난주에 안 그래도 좀 걱정이 있다. 뉴욕 증시가 9월에 좀 조정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수가 좀 떨어지는 네. 양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물가는 올라가고 근데 경기는 둔화되는 뭐 네. 이런 것을 그렇죠. 좀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과거 이제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은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전체적인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 뭐 지난주를 보면 뭐 그게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9월 21일 22일 날 뭐 저희 추석 연휴 때 그 FOMC가 회의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좀 더 뭐 변동폭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그냥 확산세 때문에 조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 지표 조금 이제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뭐 그거보다는 일단 뭐 경기 둔화의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도 같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요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테이퍼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일단 9월 달에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얘기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그 저희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마 시장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임순재 대표님이 9월에 그래도 테이퍼링 관련된 계획 발표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이런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네.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요건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같이 오늘 밤에 좀, 나오죠. 네, 네.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나오죠. 네, 네. 그다음 그것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이퍼링은 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문제 물가 관련된 부분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에 대한 특히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이제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을 아마 추가적으로 국내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금리 인상에 좀 수혜를 보는 이제 금융 지주나 아니면 뭐 손해보험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올해도 9월에 아마 추석 연휴쯤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본격적인 좀 테이퍼링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미리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 금융지주나 손해보험주 쪽에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추석 연휴 전까지는 계속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겠죠, 왔다 갔다. 아마 이번 달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일단 뭐 추석이 지나면 뭐 추석 전까지는 일단 뭐 저희가 추석이 좀 오래 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거 예를 보면 추석 전에는 좀 약했었던 그렇죠. 연휴 전에는 좀 네, 그렇죠. 좀 약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뭐 연휴 지나면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뭐 그런 모양새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직 뭐 박스권에서 좀 변동성으로 출렁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